꼼수를 이용한 캠핑은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식 업무용 차량도 없어질 계획입니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업무용으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절세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하니까 공단 측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겨울 캠핑이기 때문에 겨울 캠핑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대안가에서 앉아서 창문 딱 닫고 내부에서 TV 보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TV 보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내부에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보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추위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5벤입니다. 5벤 차량을 이용해서 5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손님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공고압만 올리고 간단하게 캠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5벤은 격벽만 없으면 굉장히 쓰기 편한 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격벽이 있을 때는 2여 의자가 어떻게 쓰든 불편하세요. 정식 캠핑카로 하게 되면 2여 의자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5벤을 작업할 때 무조건 단열 방음을 합니다. 격벽을 뗀 상태의 5벤은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밖에 있는 소리가 철판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열 방음 작업을 이렇게 전체 벽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구조들은 이미 저희 워크스루 타입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 다양한 형태의 짐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변형 능력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큰 짐을 누가 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갖고 올 겁니까? 용달차를 불러서 올 겁니까? 그러기도 애매한 큰 짐을 줬다 그러면 캠핑카가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변형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 차를 써서 뭐 부피가 큰 농산물을 갖고 온다든가 이럴 때에다가 여기다가 수납을 해갖고 오시면 되세요. 저는 차 한 대로 다양하게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차의 변형 능력이라든가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격벽이 있는 상태의 공구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5벤을 이용한 2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 단열 방음과 전기 히터 시설까지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자, 이 차는 2020년도에 생산된 차예요. 그냥 공구함으로 다니셨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스러우실 거예요. 가격은 저렴하게 들었지만 그 저렴하게 들은 만큼 본인의 몸으로 다 그 저렴한 만큼의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기와 시설이 있으면은 이 안에는 단열 방음이 완벽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생하는 것들을 줄여드리려고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납 능력, 인출 능력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자주 얘기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좀 얘기를 덜 하더라도 오마이캠프가 사용하는 요 인출식 구조는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사용을 합니다. 레일 자체가 110kg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두꺼워요. SUV값만 110kg 써주고 타렉스급에는 다 240kg 내구성을 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차에 올라가는 모습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전혀 내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벽면 인출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널찍한 수납 공간 있고요. 제가 벽장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는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벽면에 TV를 내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를 내장을 해놔드렸고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전기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공구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아늑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게 자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도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위에 침상을 유지하고도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고 아래 문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차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침상 사이즈는 자 내부에서 침상에 앉아서 이 의자 등판을 이용해서 책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려서 팝업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물건들을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에 책상의 사이즈가 120cm에
47cm가 됩니다. 뭐 안에서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들 내구성 있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응용을 해서 여러 용도로 캠핑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벽벽이 딱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벽벽 자리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벽벽을 없애게 되면 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단열 방음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량 내에서 캠핑을 하는데 조용하게 휴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굉장히 조용한 차량이에요. 5벤 정식 캠핑카를 가져가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가 그럽니다. 조용해, 정말 조용해. 제가 그 얘기를 손님한테 듣는 얘기예요. 정말 조용하다고. 이거는 다른 차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저희가 천연 양모터 단열 방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실내가. 의자를 보면 5벤은 벽벽만 없으면 2열 의자가 괜찮은 배열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5명이 타고 다니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가족 기반으로 5명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벽벽이 있기 때문에 의자 등판 각도를 이렇게 가장 눕혀놓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좁아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정도 눕히려고 그러면 의자를 싹 당겼어야 됩니다. 의자가 등판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다리를 놓고 앉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격벽이 없으면 의자 각도를 최대한 높이더라도 뒤로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 의자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캠핑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벽만 없으면 5인승 캠핑카로 개조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5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의자를 접게 되면 침상 사이즈가 기본 침상이 지금 160cm 정도 됩니다. 이쪽은 120cm가 돼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넓은 수납 공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이 120cm에 앞에 침상을 확장하게 되면 저는 침상의 구조를 180 이상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넓히게 되면 침상의 사이즈가 이쪽 넓은 쪽은 146cm가 되고요. 184cm로 늘어납니다. 이 차는 270A 인산철 배터리와 3kW 인버터가 내장이 돼 있어요. 단전인지 30A짜리가 내장이 돼 있고 30A 주행 충전기와 이 안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 놨고, 차후에 나중에 이제 뭐 전기 관련된 거는 또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유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태양광을 나신다든가 뭐 여러 방법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의 벽면의 수납 공간과 그리고 단열 방음이 완벽하게 돼 있고, 그리고도 전기와 히터 시설을 내장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탁 내부의 사이즈가 84cm에 62cm, 그리고 깊이가 25cm가 돼요. 상당히 많은 집을 여기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인출 테이블로도 사용하시고, 밖으로 확장해서 각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90cm에 66cm, 인출된 식탁이 67cm에 62cm가 되니까 밖으로 확장해서 쓰는 거에 굉장히 탁월하게 구성이 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2박 3일 동안은 무리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항상 제가 독일산을 써드렸고,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거 막는 것도 전면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 있는 침상을 개방하지 않아도 앞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차의 단열 방음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압축 양모터리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문까지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단열 방진 패드를 붙이고 그 안에다 또 단열 방음 양모 패드를 전체를 입혀놨기 때문에 이 차는 내부가 되게 조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문을 닫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단열 방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옆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장 기계 소리 들리죠? 이걸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뒷문을 닫아볼게요. 공구함 하려다가 갑자기 이거로 바꾸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 단열 방음 성능하고 이 전기 시설, 히터 시설 전혀 아깝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이 날씨 추위에
온수보일러 키면서 새벽마다 가스 갈고 밤새 떨다가 아 겨울에는 뭐 캠핑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겨울만큼 캠핑이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한산합니다. 어디를 가도 한산해요. 시장을 가도 한산하고 어시장을 가도 바닷가를 가도 산으로 가도 다 한산해요.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겨울 캠핑이기 때문에 겨울 캠핑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해안가에서 앉아서 창문 딱 닫고 내부에서 TV 보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TV 보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내부에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보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추위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게 괜히 조용한 게 아니에요. 다 차단을 해주니까 조용하는 거예요. 옆에 차가 왔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능은 오랫동안 자주 쓰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랫동안 자주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열방음의 히터와 전기선을 장착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신 고객은 분명히 나중에 그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단열방음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앉아있으면 얼마나 단열방음을 천장, 바닥, 벽면 얼마큼 했느냐는 이 차 안에 앉아있으면 금방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옆에 차가 와서 주차한 거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커튼만 조금 더 두툼한 걸 사용하셨다고 그러면 하나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단열방음 이렇게 완벽하게 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매일 쓰는 그런 기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배 공구함을 설치하러 오셨다가 5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공구함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할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가 요새 너무 강화가 돼서 꼼수를 이용한 캠핑은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식 업무용 차량도 없어질 계획입니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업무용으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세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동식 업무용 차량을 하니까 공단 측에서도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업무용으로 하고 캠핑용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캠핑용으로 하고 캠핑용으로 쓰고 그러면 두 개가 내는 개별 소비세라든가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이동식 업무용으로 한 다음에 캠핑용으로 쓴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대요. 왜 저거는 이동식 업무용 차량으로 세금 안 내고 저렇게 쓰느냐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신 결과 이동식 업무용 차량은 없어질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꼼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전체 흐름을 봐서는 사회적 약속대로 가자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캠핑 용도라고 그러면 공구함이나 어떤 캠핑의 용도로서 다른 걸 쓰지 마시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캠핑카를 구조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인승 2인치 침 5밴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